신기한 심호와 함께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입니다. 오늘 피아니시모 라디오 11번째 시간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곡은요, 이렇습니다.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.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.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.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처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.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. 네,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가사는요, 뛰어갈 텐데 월월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. 네, 이 곡의 제목은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. 네, 원곡자뿐만이 아니라 조성모, 또 성시경, 그 밖에도 많은 가수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. 그렇지만 모두 입을 모아서 원곡이 최고다라고 꼽는 곡 중에 한 곡이 또 이 곡인데요. 바로 조덕배님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라는 곡입니다.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. 네, 조덕배님은요,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공연할 때 늘 의자에 앉아서, 휠체어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을 기억합니다. 1980년도에 정말 주옥과 같은 곡, 나의 옛날 이야기, 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, 꿈에, 이런 곡들이 히트하면서 알려진 분인데요.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의 감성이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곡이기도 합니다.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이분이 이 곡을 중학교 3학년 때 썼다는 것 또한 너무 놀라운데요.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. 정말 육체적으로는 뛸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상상으로 내가 그녀의 마음 안에, 그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가 뛸 수 있다는, 훨훨 날아갈 텐데, 그 가사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애절하고 또한 조덕배님의 목소리, 아름다운 그 감성과 더해져서 굉장한 곡으로, 히트곡으로 기록된 곡입니다.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저도 피아노 곡으로 자주 연주했던 곡인데요. 지금은 2009년도에 좀 아프셔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다음에 좀 공백 기간을 거치셔서 지금 이제 회복하시고 아마 좋은 활동을 위해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,
정말 이분의 감성, 정말 그 곡의 선율, 또 음색 이런 것들이 많은 팬들이 이분의 노래를 기다리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고요.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, 훨훨 날아갈 텐데,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. 여러분은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눈을 감고 꿈속에라도 당장 뛰어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? 오늘 조덕배님의 노래 감상하시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. 피아노 곡으로 들려드립니다.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. 오늘 피아니시모 라디오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행복하세요. Thank you.